꽃꽃꽃 해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다육입니다. 써니다육에 있는 창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와, 한겨울에도 이렇게 빛감이 예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합니다. 여기는 직접 키워가지고요. 자구를부터 이제 자구를 떼어서 자구 한 4cm, 5cm 정도 됐을 때, 떼어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아주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아주 좋죠. 요거는 이제 세트로 만들어주시죠. 늘 세트로 만들어주시는데 그건 품종이 이제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이 여러 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단품으로는 소개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요렇게 사장님께서 세트 구성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세트 구성에서 이제 10개, 11종, 11종이죠. 11종과 그 다음에 사이즈 큰 거는 한 5종, 5종, 8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트 구성 중에서 몇 가지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바꿔드릴 수 있어요. 바꿔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단품 선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 석양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요것만 문의하시면 사장님께서 답변 드리면서 이제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기 루비 화이어도 있고 요런 그린팜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 얼마예요? 하고 여쭤보시면 단품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대신 5만원 이상에 하셔야 됩니다. 단품은. 그리고 이제 배송 이거는 날씨가 지금 되게 춥잖아요. 춥지 않는 날에 선택해서 여러분께 배송이 될 거고 그리고 흙은 있잖아요. 다육이 전용토는 정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소문을 많이 주셔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소문을 내셔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흙도 항상 365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흙도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요.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을 다시 올려서 보여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흙도 주문 같이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요, 11종으로 되어 있어요. 11종이고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품종들이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주를 키워서 이렇게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키워냈기 때문에 품종은 이제 많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써니다육의 영상을 보셨다면 거의 비슷한 품종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은요 골든그레이트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지는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금 11cm 정도 되는 포트예요. 인디안 바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가도요 굉장히 예쁘죠. 반질반질합니다. 레드가 빨갛게 물들어지는 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링고스타예요. 노란색으로 물들어주는 거고 이제 중간에 세 개는 이제 중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버킹검이에요. 버킹검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가르시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맑은 빨간색으로 빛깔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레드콘이에요. 레드콘도 양쪽으로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저쪽에도 있죠. 여기 이제 15cm 포트, 14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셀브루. 셀브루가 아주 작고 귀여운데 예쁘죠. 작게 다져진 거고요. 다크로즈, 그 다음에 동은 HY 교배종, 로제가 빨갛게 물들어진 로제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살구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도요. 똑같이 11종이고요. SP가 들어가 있습니다. SP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프라이 라인헬트, 그 다음에 피터팬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레드 킹덤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면서 짧고 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7 정도? 7, 8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퀸비즈가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 14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사프란 블루도 이렇게 빨갛게 빛감을 밑에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려주는 사프란 블루, 석양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색깔이 살구빛, 주황빛이죠. 요거는 콜라보라는 품종이에요. 뒤에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습니다. 호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핑크요. 핑크, 호주 핑크, 피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묵등이고, 펄 그레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에요. 2번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3번입니다. 3번은요, 홀리데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과일, 봉우리 수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호주 핑크가 들어가 있네요. 호주 핑크 맞아요. 가장자리가 약간 이런 게 있고요. 핑크색으로 빛감이 나중에 맑은 톤으로 바뀌는데, 지금 노란빛이 많이 돌죠? 그 다음에 로또가 2두로 되어 있는 군세, 색깔 피망으로 들어오고 있고, 빛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헬리아가 환엽이죠.
환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도 8cm 정도.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큰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 톰슨이 들어가 있어요. 진핑크의 라인과 물듬이 예쁘죠. 야생 베이션, 와이샹 베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로라클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랏빛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종마리아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미다스가 들어갑니다. 미다스 피멍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스나, 그 다음에 이거는 루비화이어. 오, 빛감 예쁘죠? 맑은 노랑으로 색깔이 되어 있고 끝에는 핑크의 점을 딱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3번 세트예요. 4번입니다. 4번은요, SP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10cm 넘어요. 뒤에 보시면 핑크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감도 이렇게, 그 핑크와, 그 다음에 윤기도 나죠. 광도 납니다. 레종이 있어요, 레종. 레종도 핑크색의 빛감이 이렇게 있고요. 에스텔, 맑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에스텔, 아쿠아민트. 아쿠아민트도 사이즈는 한 7 정도 나와 보입니다.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백감이 나오는 아쿠아민트 핑크 점을 찍고 있고요. 요거 이제 세 개는 사르먼. 사르먼이 이렇게 동글동글 환엽이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 이제 골드 젤리로 돼 있죠. 완전히 뭐 각이 져가지고 촘촘하게 모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가 2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고, 호주 에보니, 이것도 14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14cm죠, 포트가. 요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요. 그러면 한 13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화이트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랭크 라인엘트. 브랭크 라일드 맑은 톤으로 색깔이 브랭크 뭉크처럼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다크로즈고요. 진한 다크색. 그 다음에 인디안 바손 이렇게 펄감이 있습니다. 환엽 있죠? 이것도 사이즈 한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4번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체리로즈. 체리로즈가 지금 라인을 지금 체리색으로 타고 있습니다. 수영도 멋지죠. 꽃이 활짝 핀 수영이네요. 이게 이제 11cm 보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스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허니 핑크,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허니 핑크고요. 요거는 블랙 팬서. 이 아이도 붉게, 노랗게도 색깔을 내주는 여기 펄감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고, 드라큐라가 있는데 여기 자국 하나 나와 있네요. 드라큐라입니다. 붉게 뒤에 입장 색이 있습니다. 라인도 더 진하죠. 루비 화이어입니다. 삼두근생. 이것도 아주 짱짱이 달궈진 삼두근생 맑은 톤 옥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캔버라네요. 캔버라도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라인과 물듬 있어요, 끝에. 그 다음에 이건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요거 군색인데, 몬스터 에보니. 요쪽에 자구가 두 개 있습니다. 몬스터. 삐뚤빼뚤한 입장의 특징이고요. 요거는 카시오페아. 짙은 빨간색 라인이 있고요. 요거는 미스 A. 미스 A도 수영이 이렇게 보시면 끝에 각이 져 있고요. 블루드래곤처럼 그런 수영으로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미스 A입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거 10cm 정도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5번 세트예요. 6번입니다. 여기도 그린팜. 그린팜이 이렇게 동글동글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오므러져 있죠. 사이즈 한 10cm 나올 것 같아요. 펴지면. 그 다음에 루비 화이어가 맑은 톤의 빛감 너무 이쁘지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7두네요, 7두. 요거는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터닝, 요것도 철한데요. 철화가 풀린 수영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철하고. 요거는 스터닝이에요. 이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2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로즈간의 레드. 이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죠. 로즈간의 레드고요. 요거는, 몬타니아. 몬타니아도 15cm 돼요. 와, 이것도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몬스터 마리아. 이것도 빼뜰빼뜰한 입장. 지금 초록색이지만, 이것도 주황빛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탈론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의 빛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는 자구가 이렇게 옆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직한 입장이고요. 근육줄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6번 세트. 이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모두. 7번입니다. 7번도 8쪽으로 되어 있어요. 로라컬러 고급 명품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의 빛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톰슨입니다. 톰슨도 창, 짙은 빨간색 라인과 물듬 보이시고 피멍 들어오고 있고요. 옥빛의 빛감 입장이죠. 입장의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호주 에보니에요. 호주 에보니도 핑크핑크 합니다. 그 다음에 사르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이고 사이즈 10cm 될 것 같고요. 요거 로즈간의 레드, 여기는 웨드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다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보시고요. 이것도 뭐 입장이 아주 통통합니다. 창이죠? 몬테카를로 야생 에보니. 이런 뾰족한 소톱이 있습니다. 야생 에보니고요. 요거는 푸에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8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종으로 다시 왔습니다. 셀브르가 10cm 포트 이 정도 채워져 있고요.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아도요, 굉장히 오래 달궈진 아주 통토 입장을 가지고 있는 셀브르. 그 다음에 이거는 워 아이니. 아, 얘는 10cm가 넘죠? 수영 멋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환엽 스텔라가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6, 7 정도 보입니다. 피터팬, 까만 손톱, 보라색이 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주 길쭉한 손톱, 뾰족한 손톱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몬테카를로 아주 통통합니다. 통통, 완전 모스터마리아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 몬테카를로 10cm가 넘고요. 그 다음에 마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마왕 중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가운데는 커요. 미국벨. 미국벨도 이렇게 큰 사이즈, 15cm가 넘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 얘는, 몬스터. 몬스터 말이에요. 에보니. 에보니에요. 손톱이 이렇게 꺾인 것처럼, 새 부리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 사이즈만 해도 11cm 될 것 같아요. 엄마 몸만. 자구 안에 달렸고요. 로제아나. 빨갛게 빛감 내주는 로제아나죠. 그 다음에 멕시코 말이야. 이런 얼굴로 들어가 있고 10cm 넘고요. 레드도 10cm 넘고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8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얘는 이제 대품으로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호주 핑크가 들어갔어. 완전 대품. 15cm가 넘어요. 이렇게 무분둥 위로 색깔 끝에 부분 핑크, 노랑, 가장자리 살구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묵등이 대품 호주 핑크고요. 그린팜이 아까 외두로 보셨잖아요. 이건 군생이에요. 와, 자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쪽에도 있죠. 다섯 개 달렸어. 큽니다. 대품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에보니. 아, 짙은 초록색인데, 가장자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요거 사이즈 대품이에요. 이것도 15cm 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도니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도니스. 이것도 대사이즈. 그 다음에 주피터. 피멍 들어오고 있죠. 주피터까지 해서 5종.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요, SP. SP, 얘는 SP,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입장이 아주 입장 속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사이즈는 대품, 15cm가 넘는 사이즈. 그 다음에 윤술.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윤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미칼루, 미칼루 창입니다. 마칼루, 마칼루예요. 아우, 손톱 보세요. 완전 뾰족하게, 길쭉하게 뻗어있네요. 노란 빛깔 입장과 보랏빛에 가까운 입장이에요. 사이즈는 15cm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리지널 머큐리예요. 머큐리도 보랏빛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요. 언제 점점 날이 갈수록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달라집니다. 빛감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표가 여기 있네. 옛날 마리아네요. 와, 완전 대품이죠. 이것도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진짜 오래 키워갖고 입장이 아주 통통한 이렇게 입장만 1cm 나오겠네요. 사이즈 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촉진제인데 최저 가격이죠. 600ml에 2만원, 발화촉진제 300ml에 11,000원 최저가예요. 요거를 뚜껑만 바꿔서 끼시면 되죠. 요거 잘 아시죠? 다둥이 다육이라고도 하는데요. 발화촉진제 요거는 300ml 11,000원, 이거 최저가일 거예요. 그 다음에 600ml는 2만원. 이거 두 배 가격, 두 배인데, 지금 22,000원이 되잖아요. 얘가 300ml니까. 근데 2만원, 이렇게 드립니다. 원하시는 걸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아니면 요거 하나. 두 개 다 하셔도 되고요. 뚜껑만 바꾸 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재료는 이제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배합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냥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들어가는 재료들 달았어요. 산야초, 뭐 상토, 마사, 그리고 팔라이트 보이죠. 휴가토 들어가고 뭐 S 동글동글한 그런 것도 들어갔나? 들어가는 그 동글동글한 건 안 보이는데요. 이제 거기 농장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장님께서도 이제 다육이를 다 키우시잖아요. 키우니까 내가 키워보니까 이게 최고 좋더라 이렇게 넣는 게,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써니다육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써니다육 사장님은 이제 창을 키우시는데 창을 키울 때하고 요거 이제 같이 쓰셔도 좋대요. 일반 군생들도 괜찮대요. 그래서 다 좋게 이제 살균도 다 들어가 되게끔 해서 요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영양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면 다육이 분갈이는 끝이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흙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좋으세요. 이거는 지금 요게 지금 페인트통 아시죠 여러분? 요게 20리터 거든요. 요거 하나 가득 이 정도 채운 거예요. 아이고 무거라. 이 정도 채운 거예요. 이 정도 채워가지고 요거 20리터 용량인데
2만원이래요. 싸지 않아요, 여러분. 택배비 포함해서. 너무,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판단하에 이제 하셔도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가격도.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키로로 따지면 15키로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진 않고, 요만큼 담아요. 요만큼 20리터 용량이라고 해요. 이거 페인트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여기 선이 있죠. 요 선, 중간선. 요 정도 이제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포대에다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갖고, 택배비 포함이니까 추가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요거 하나 주세요 하시면 요거 2만원에 그냥 받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비 빼면 한 15,000원에 사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요거 뭐, 베란다나 그 캠핑장에서 키우실 때 요거 하나면은 뭐 한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한참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사는 김에 이렇게 용량, 이렇게 큰 용량을 이제 들이셔가지고, 분갈이 필요할 때 이제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서재다이에서 판매되는, 다육이 전용톱입니다. 요게 20리터 용량, 뭐 작은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요거 하나 해서, 택배비 필요 없어요. 그냥 2만원만, 결제해 주시면 요거 그냥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써니다육이에요. 써니다육이고, 날씨는 추운데 굉장히 쾌청하네요.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오늘은 써니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이런 멋진 고급 창들을 보여드렸고요. 단품 구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흙도 판매하고 있어요. 흙도 보여드렸으니까 흙도 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품종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바꿔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춥지 않는 날에 배송을 해드릴게요. 얼지 않는 그런 날. 그러니까 영하 3도 이상으로 가야지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